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임디카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번에 대회를 나가게 돼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약간 이벤트 매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2020년 2월 3일이고요. 월요일인데, 월요일 저녁 7시에 넥슨 아레나에서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조금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목에 보시면 아프리카 TV, 샌드박스, 라우드, 3사간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벤트 매치고요. 내용을 보시면요,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님과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이제 공동으로 개최하는 신개념 e스포츠 대회인 더 e스포츠 나이트 개막전을 통해 선보인 SKT KT 스타 프로리그 매치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TN에 대한 게임 팬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앞전에 여러분들 뭐냐면 SKT랑 KT 해가지고 스타 프로리그를 이제 뭐 매치를 했나봐요. 뭐 이벤트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카트라이더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TEN 이화는 카트라이더를 종목으로 아프리카 TV 대 샌드박스 대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 카트 관련 3사간의 자존심을 건 카트 대전을 2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넥슨 아레나에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고 적혀있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나가게 됐고,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카트팀 BJ 그리고 스트리머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TV 샌드박스와 함께 카트리그 중계 및 라우드 G를 서비스하고 있는 라우드까지 3사강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카트라이더 대전을 참가한다고 이제 적혀있어요. 그리고 회사를 대표할 선수로는 각사 소속의 카트 선수와 BJ 스트리머 셀럽들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제가 아프리카 팀으로 멤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0년 2월 3일 월요일날 저녁 7시 넥슨 아레나에 오시면, 현장에 직접 오시면은 뭐 경기도 관람하시고, 무튼간에 일단 제가 아프리카 팀으로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이벤트에서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께 재미와 그리고 감동을 선사하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 실력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승팀에게는 뭐 이렇게 뭐 또 뭐 적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날 여러분들 넥슨 아레나에 오시면은 뭐 입장료 같은 거 없이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입장이 아마 방송 1시간 전인 저녁 6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적혀있고, 현장 관람 계획을 위한 경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 모든 이제 카트라이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놀러 오실 수 있으시면 이날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7시까지 오시면은 넥슨 아레나에서 저도 뵙고 많은 선수들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넥슨 아레나입니다. 네, 강남에 있고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부산 남자잖아요. 부산에만 이제 제가 31년을 거주했는데, 또 이렇게 뭐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함께 이렇게 공동 개최하는 약간 이제 대회인 만큼 또 부산에 또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부산의 상남자 김택한 의미가 있어요. 또 부산 이렇게 또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이제 또 개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초대를 해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많이들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넥슨 아레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뭐 TEN 공식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뭐 관람해 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가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사랑합니다.